제 실험 데이터 선형 모델링 하는 예를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자 이런 그 나사에서 풍동실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 동립 변수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모델에 있어서 이 최소 제곱법으로 했는 이 변수를 이제 베타 0부터 베타 n까지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구하는 과정에서 이 파라미터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 각각 그 변수가 어떻게 의존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 그리고 요런 그 사이클론에서 얘기하는 이 변수를 나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릴레이션 관계도 볼수 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요 변수를 정하고 나서 그 전체 예측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 X1부터 X5가 있으면 이 데이터 1500개가 들어가서 이 베타 0부터 베타 5를 구했습니다. 자, 구해서 그 다음부터는 예찰을 쓰는데 바로 이 실험 데이터를 써서 이 계수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니까 결국 실험 데이터로 우리가 모델에 따라서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 통계 쪽에서는 회귀 분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 회귀 각 변수를 회귀 분석해서 그 변수를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이 컴퓨터 쪽에서는 머신러닝을 한다, 러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러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프리딕트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 제곱법이 내부적으로 이 모델의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고 여기서는 실험치와 예측치의 제곱의 이 합의 이 에러 이게 에러 값이죠, 그죠? 분산 에러의 분산인데, 이 에러 값인데요. 전체 그 RMS 값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에러 값인데, 이 에러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회귀 분석 그리고 간단한 머신러닝의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함수가 이제 로스 펑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개를 줄이기 위한 부산물이 뭐냐가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우리 분류 모델이라든지 이런 그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얘기하는 그런 머신러닝 다양한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머신러닝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요. 이 다변수 선형 모델과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오늘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선형 모델은 아까처럼 베타 0, 베타 1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져 있고 이것의 관계식이 x1, x2가 서로 독립이고 각각 넣었을 때 하나의 서로 인터랙션도 없고 하나의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X1과 X2 사이에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관계들이,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놓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델 할 때, 이런 선형 모델하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는 인풋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출력은 한 개, 여기서 이제 그림이 두개 되어 있는데, 한 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한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력이 다섯 개 들어갔을 때, 입력이 다섯 개 들어갔을 때, 출력이 그대로 한개 나오는 거를 선형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입력 1과 2가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상호작용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뭔가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이 레이어란 거를 개념을 넣어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선형 모델처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서로 상호작용 해당되는 부분을 넣는 이런 과정을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히든 레이어를 이제 넣어서 서로 막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얘들 사이에 두개 합쳐지면 전달을 또 다르게 하고 다르게 하고 이런 펑션이 쭉 정의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일종의 뉴런에 그 우리 두뇌에 어떤 하나의 그 생체망, 신경망 모델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선형 모델과 그리고 이런 신경망 모델, 뉴럴 네트워크 모델, 이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아서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딥러닝에 해당되는 그 굉장히 그요 계수를 결정, 이것도 계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 계수 같은 것들이 정의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초기에 계수들을 다 랜덤하게 정의해놓고, 제가 방금 랜덤하게 정의한다 그랬죠, 그죠? 랜덤하게 정의한 건 지난 시간에 몬테카를로 메서드에서 어떤 값을 랜덤하게 주고,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 값이 어때 수렴하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을 우리가 포화성,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에서 봤었습니다. 본 것처럼 여기에 계수들이 랜덤하게 주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넣어줬다가 다음에 출력을 이제 원래 출력과 비교해 주기 위해서 다시 백프로퍼게이션을 표현하는데, 이 뒤로 되돌아가서 이 계수를 다시 고쳐주고, 다시 입력하고, 다시 고쳐주고, 다시 입력하고, 고쳐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함으로써 이 계수, 내부에 숨어있는 계수들이, 모델 계수들이 어디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그런, 입력 대 출력 모델을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cikit-learn의 리니어 모델을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함수로 이제 불러들여 간 다음에 이 모델을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 값을 x와 y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을 이렇게 해주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사람 머리와 비슷하게 입력대 출력을 그대로 암풋의 개수로 리니어하게 넣지 않고 얘들 간의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호작용의 이제 개수, 과연 이게 서로가 연결 얽히고 얽히 설켜 있는 이런 과정을 해서 보내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 그래서도 이제 방법은 똑같은데요. 요 사이클런에 뉴럴 네트워크 입력을 시켜서 머신러닝에 이제 요 리그레서 모델을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당 이제 머신러닝에는 퍼셉트론이라는 이 여러 개 모델로 이제 해서 똑같이 요 처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에서 객체를 정의하듯이 요 MLP 리그레스에다가 히든 레이어를 쌓이 50개의 복잡한 연결되어 있는 레이어 하고, 다음 요거를 이제 처 입력에 대해서 이제 바깥으로 전달해서 이제 외부를 출력을 이제 전달하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달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인 렐루라는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 그 다음에 이 서버가 돼 있는데, 이 푸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이런 모델을 만들었겠죠. 그 모델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LB, FGS,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레이드 디센트, SGD 옵티마이저, 아담이라 표현되어 있는 SGD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톨러런스란 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셀프 컨시스턴트 쭉 따라가는 어느 정도에서 얘를 맞출 것인가 하는 톨러런스란 걸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톨러런스가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작아질 때, 그리고 이제 이 아이터레이션을 만번돼 있으니까 최대 만번 정도에서 끝내라 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초기에 그 계수들을 이제 하고 항상 이 랜덤 넘버를 만들어줘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메서드가 사실은 여기에 암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는 포함돼 도움 되는데, 이 랜덤 넘버를 만들어줄 때 시드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수도 랜덤 넘버거든요. 제가 다음에 이 몬테카를 조금 더 다룰 때 이제 이 랜덤 넘버란 걸 굉장히 중요시 하고, 이 랜덤 넘버를 이제 진짜 랜덤 넘버, 추루 랜덤 넘버와 수도 랜덤 넘버를 얘기할 때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랜덤 넘버가
이제 수도 랜덤 넘버를 표현하는데 이 시드를 0으로 해놓으면 이제 이런 시드 값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예측 값이 예측되도록 어느 정도 이 랜덤 넘버를 몬테카를 하더라도 이제 그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해주는 값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똑같이 요 리니어 모델처럼 피트해서 요 X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값에다 프리딕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이 이제 데이터가 전체 X, Y 앞에 앞서 썼던 데이터들은 전체 데이터를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습니다. 그냥 다 썼습니다. 이렇게 X1부터 다 썼었는데 모델하고 난 다음에 예측 다른 중간값을 넣어서 값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예측값을 이제 실험치 일부를 써서 하고 나머지 실험 데이터를 우리가 할때 이런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VLSI입니다. 학습용 데이터,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혹은 회귀 분석을 용으로 데이터를 나눠서 하고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나눠서 우리가 예측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이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yi의 마이너스의 이제 f의 이 모델 구하고자 하는 것에 시그마 i가 이제 n까지 이의 제곱 이 이제 로스 펑션 어떤 최소 자승이죠 제곱 에러 제곱인데 여기서 얘의 최소화 시켜주는 할때 n을 이제 10개가 있으면 10을 다 쓰게 되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개수를 결정 모델을 결정할 때는 좋지만 여기서 검증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어차피 모델을 결정할 때도 썼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잘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오버피팅이라 그러는데 너무 잘 맞는 경우, 그죠? 이제 머신러닝 학습, 회귀, 분석에서 이 맞춘 데이터를 할때 결국은 이렇게 데이터를 전체 있으면 얘를 학습용 데이터, 회귀용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 모델이 맞느냐 안 맞는지 이제 예측용으로 이제 써서 이게 잘 맞으면 아이 모델이 잘 맞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모델 검증할 때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그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와 이제 학습용 데이터를 해서 여기 표현이 트레인 데이터로 이렇게 피팅을 하고 예측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 나머지 데이터로 분리시켜서 원 데이터를 테스트용과 트레이닝용으로 나눠서 피팅하는 요걸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다변수 선형 모델이 맞는지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이 중간에 인터랙션까지 다 고려해서 나온 데이터 맞는지 뭐 계산해 보기 전에 생각해 보면 선형 모델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서로 상호 간에 어떤 부분도 다 고려하니까 더잘 맞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앞서 계산했던 거 가지고 해보고자 합니다. 선형 모델 이제 요그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노멀라이즈 시켜준 미니멈과 맥시멈으로 전체량을 있었는데 방금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Y, X 트레인, X하고 Y, Y를 종속 변수로 하고 그 다음에 X를 독립 변수로 했으니까 데이터를 나눠서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원 데이터에서는 아까 원 데이터, 아까 뭐 ASN 데이터 스케일들은 ASN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드 이걸 아까 헤드에서 해보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종속변수 X하고 독립변수 X하고 종속변수 Y를 나눠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X란 데이터를 이제 ASN 데이터에서 스케일드에서 여기서 SSP를 빼줘야 됩니다. 칼럼을. 그러니까 이걸 빼주는 게 드랍이거든요. SSP 칼럼을 빼주고 이거를 우리 표현할 때 이걸 칼럼 쭉 빼주면서 전체적으로 싹 빼주고 이 축이 우리가 행으로 축을 빼는 거를 X0이라고 표현하고 X0이고
이 컬럼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액시스 1입니다. 1축으로, 컬럼 축으로 싹다 빼주는 거. 빼주면, 이제, 살짝 이래서 X를 보면요. 자, 보면, 보는 것처럼 X는 한개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X 프리퀀시 너무 많으니까, X의 헤드. 이렇게 하면, X 값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만 딱 주어졌습니다. 그럼 Y는, 이제 여러분 했으니까 Y 값은 보는 것처럼 Y는 ASN 데이터에서 scaled에 뭐에 해당되냐면 SSP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Y를 취하면, 자, Y는 요렇게, 요 값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형태가 이제 보면 길이는 1503이고 그다음에 실수형인데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거를 모양을 이제 좀 우리 비유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X쉐입이 1500 세 개의 행과 다섯 개의 열로 표현되어 있구나. Y의 쉐입은 1500 세 개의 처럼 3개인데 1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쉐입을 그냥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을 보고, 자, 그럼 여기서 그 모델을 찾아냈는데 트레이닝하는 회귀분석용으로 잘라놓는 이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를 잘라놓는 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은 요 모듈에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잘라주는 게딱 있습니다. 적절히 잘 잘라줘야 되겠죠. 뭐 랜덤하게 모델 scikit-learn에서 모델 셀렉션을 이제 트레인 하는 데이터와 테스트하는 데이터를 딱 잘라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라주는데 함수가 뭐냐면요,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 함수인데 넣어주기를 x하고 y를 위에 지금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잘라준 거를 하나씩 한 컬럼, 이렇게 잘라준 걸 그대로 넣어줍니다. X, Y 넣어주고, 이 테스트 용으로는, 예측한 용도는 전체 30%, 0.3이 30입니다. 이게 커지면 예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조그만 걸할 것이냐, 아니면 학습을 많은 걸로 하고 예측을 조그만 걸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학습을 좀 많은 걸로 취하고, 전체의 60, 70%를 학습용, 회귀분석용으로 넣고 그 다음에 30%를 예측용으로 넣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이제 나눌 때 이것도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몬테카로 셀렉션 하는 거니까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여기에서 5라는 시리얼 넘버로 해서 아까는 0을 했는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기 좋은 겁니다. 자, 이 함수를 쓰면 뭐가 나오냐면요. 처음에 요네 개의 변수가 리턴되는데요. X쪽 트레인과 그다음에 X쪽 테스트 데이터셋이 나오고 Y의 트레인과 Y의 테스트 요거 네 가지가 리턴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이제 실행해 보면 지금 요 원래 XY 데이터가 요70%그 다음에 요 30%로 나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요. X의 트레이는 쉐입을 보면, 살짝 보면요. 그래서 이 헤드를 살짝 이렇게 보면 똑같죠. 모양이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제 인덱스가 586, 1169, 653, 545 이래서 랜덤하게 요 행이 선택이 되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될까? 그럼 X 트레인의 쉐입을 보면 1052 돼 있으니까 1503에 1050이니까, 이러면 나눠볼게요. 한번. 1052 나누기 1103 하면 0.7. 대략 70%가 되죠. 그죠? 트레인용으로 70이 돼 있고, Y 트레인을 볼까요? 한번. Y 트레인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럼 테스트용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450, 여기 손쉽게 데이터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두 개로 나눠졌, 네 개로 나눠졌으니까, 트레이닝 할 때는 X 트레인, Y 트레인을 쓰게 되고 예측할 때는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쓰면 이게 예측용으로 쓸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써서 이제 그러면 모델을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scikit-learn
예, 리니어 모델 이렇게 하고 임포트 리니얼 리그레션. 그럼 우리 하고요. 처음에 일반 프로그램처럼 변수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오늘 딱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하고 여기에 모델 핏을 딱 하면 앞에 학습이 딱 됩니다. train y train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리니어 모델에 따라서 딱 준비되어 있는 모델에 따라서 딱 되는데, 이거는 앞서 그 통계 모델에서 똑같이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요런 모델에서 돌린 것이 피팅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요 스케일러리 미니멈 맥시멈 스케일 할 때도 변수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핏 하고 나면 앞에 요 모델이 요 값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피트가 되면 개수가 되고 개수가 계산이 되고, 그럼 이제 프리딕트 모델이 프리딕트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따라서 나온 것은 요 L 모델에 이제 요 앞에 개수에는 다 이미 돼 있고 프리딕트. 자, 이렇게 하면 X 테스트 이렇게 되면 테스트용 예측용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뭔가 계산이 됐습니다. 계산이 됐는데 지금 뭐 특별히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while predict 한번 볼까요? 한번 L 모델이 뭐가 있나 볼까요? 한번 L 모델 딱 이게 이게 모델 개수가 있구나 생각하고요. predict LM 이렇게 하면 뭔가 예측이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머신러닝 선형 모델에 따른 머신러닝 모델이 지금 바로 개선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됐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지 않고요. 일단 이렇게 예측은 됐으니까 예측된 거 가지고 이제 이제 하나를 찾으면 무슨 값이 예측되고 그런 걸볼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딥러닝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수가 많은 딥러닝 레이어 개수가 많은 딥러닝 이전에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금방 또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 프라임에 에스런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러를 찾는 거를 한번 먼저 볼 거예요. 한번 에러를 찾는 거를 한번 먼저 원래 예측된 모델하고 이걸 찾는 게요그 모듈이 있거든요. 여기서 매트릭스 임포트에 mean square squared error 딱 준비가 딱돼 있습니다. 그래서 mean squared error에 에서 에러 아까 mean squared error 해주고 y test 하고 y predicted 요 모델 요 앞에 계산했는데 프린 모델하고 요거를 이제 했을 때요 값은 전체 에러 제곱인 거죠. m s e l m은 0.015. 아, 이거 아직 값이 딱 눈에 딱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요 값은 이제 이를 보면 아까 계산했었던 요 값인 거죠. 요 리니어 모델에 따라서 이제 계산했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비교하고자 하는 건 이제 요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중간에 이 데이터 종수 독립 변수들이 서로 연계가 있는 그런 보고자 하는데 그 에러가 얼마 되는지 보고자 합니다. from의 sklearn 런의 뉴럴 네트워크 임포트의 퍼셉트론의 리그레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퍼셉트는 리그레스는 모델에 이제 p의 리그레서 해주고, 여기에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이제 50으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 액티베이션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밸류라는 그런 함수를 쓰고 설버를 LBFGS 라는 걸 쓰고 플로런스 이게 수렴하는 조건을 1, 2에 C-4 해서 하고 아이터레이션 최대 요거를 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초기에 이 개수를 랜덤하게 해주는 상황을 0으로 놓자
seed를 0으로 하자. 라고요. 그럼 이렇게 딱 뜨고 나면 ML 퍼셉트론에 똑같이 모델이 정의된 상태에서 그냥 fit 하면 요 개수들이 계속 계산되죠. X-train에 Y-train 이렇게 하면 앞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델이 개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측되는 모델이 Y, predicted 모델인데 Y의 predicted 모델인데 이것은 머신러닝의 퍼셉트론의 요 지금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한 모델을 MLP REG 모델 predicted 해서 X의 테스트 똑같습니다. 그래서 딱 치면 이게 이제 조금 계산이 더 걸렸네요. 그럼 에러를 똑같이 한번 보면요. mean squared error 근데 이제 MLP 요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그걸 mean squared error 똑같죠? 위하고 y 테스트 온 데이터 하고 predicted 모델이 된걸 가지고 머신러닝의 p 레지스터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보면요. MLP 해서 엔터 치면 위에서는 리니어 리그레 다변선형 모델에서 0.0158이 나오는데 이건 얼마가 나올까요? 딱 그냥 0.0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보면 여기서 0.015에서 0.03이니까 저거 5배 이하 전체적으로 에러가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사이에 그림을 이제 예측된 모델하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 모델하고 과연 얼마나 서로 이제 잘 맞출까 그림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림을 표현하는 거를 그럼 아무래도 그 선형 모델에 따라 계산한 거를 이제 한 거하고 그다음에 그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한 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쉽게 표현할 때 플랫 스캐터 이렇게 해서 PLT 스캐터에서 이제 Y 테스트 데이터하고 이제 예측된 모델 Y predicted의 리니어 모델에 따라서 한거두 개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PLT show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요거하고 PLT 점 스캐터 하고 y 테스트하고 y predict의 이제 지금 퍼셉트론 머신러닝의 퍼셉트론에서 예측된 모델 이렇게 계산해서 PLT show 이렇게 하면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딱두 개만 봐도 지금 리니어 모델로 한 거하고 그다음에 요 지금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서로 변수 간에 아까 50개의 그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따라서 출력이 되는 그런 모델에 예측되는 것이 요 X축이 이제 실제 값이고 Y축이 예측된 값인데 이것이 서로 선형 관계가 서로 모여 있을 때 굉장히 그림이 잘 예측이 되는 건데 확실히 리니어 모델하고 이제 요 머신러닝 모델이 확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표현할 때 이거를 자, 제가 하나를 합쳐서 그리고 싶은 겁니다. 플랫을 이제 0에서 1 사이로 하고, 0에서 1 사이로 하고,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다가 0에서 1 사이에 이제, 선을 좀 긋습니다. 선을 이제 빨간색으로 쭉 이렇게 그어주면 줄이 생기니까 여기, X는 Y 그래프가 또 주어지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BLT에 플랫을 여기 1 사이에 이제 레드에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것도 해야 되는지 딱 그려지니까 확실히 모여 있는 게잘 보이죠. 여기서 이제 저는 요거를 점점점 이렇게 좀 확장해 나가는 액추얼 실제 값 X축은 그다음에 Y축은 predicted value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XY가 똑같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를 밑에도 똑같이 붙여주겠습니다. 이건 약간 그냥 기법이니까 보여주는 기법 축 하나 이렇게
또 꾸며가는 과정이니까요. 과정이라고 생각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게 타이틀, PLT의 타이틀. 타이틀은 이제 스케일러인데 얘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타이틀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고, 이 밑에는 아라비아 타이틀 SK 넌 리니어 리니어 아니고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 이렇게 해서 하면 그림이 딱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할때 아무래도 옆에 비교해 놓고 보면 좋으니까 이제 이 비교한 모델에 따라서 해보면요. 그림을 그릴 때 서브플랫을 제가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PLT 처음에 figure 그림을 하나로 이제 합치는데요. 요 서브플랫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1행에 두 개의 칼럼이 있는데 첫 번째에 이제 이걸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행에 두 개의 칼럼이 있는데 두 번째 칼럼에다가 이걸 그리고 얘를 합쳐주면서요. 여기에 쇼를 마지막에 합쳐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서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두 개가 합쳐져서 보면 왼쪽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따라서 그려진 거고 오른쪽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그려진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그림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런 다변수 선형 모델과 이제 딥러닝으로 가는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 이렇게 숨겨진 이런 그 히든 레이어를 써서 표현해 주는 모델에 있어서 장점이 확실히 있죠. 아무래도 요 뒤에 모델은 계산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렇지만 이게 서로 독립인 관계에서는 확실히 100% 독립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도 또 선형 관계 있다면 우리가 모델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부분에서 처음에 이 데이터 다양한 실험 변수 조진 데이터를 가지고 앞서 통계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 어떤 회귀 분석이라는 관점에 이 모델을 찾아가는 관점하고 그다음 이거를 학습이라는 기계 학습이라는 카테고리로 이제 이름을 짓고 그다음부터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 모델을 찾는 그 변수를 찾는 것과 그다음에 예측 프리딕터는 예측 모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보고 두 값을 정확히 실험 데이터를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그 히든 레이어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 모델을 사람마다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형식이 거의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모델에 이제 이런 특정 함수를 불러다서 객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넣은 거를 이렇게 피팅해서 모델을 찾고 그 다음에 찾은 요 변수에 모델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모델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예측하고 이런 관점 자체가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데이터 전처리라 표현되는 그 아까 미니멈과 맥시멈으로 노멀라 시켜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방법은 이런 그 랜덤 넘버를 처음 만들어줄 때다 들어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잘 합쳐져 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그 데이터에 있어서 이런 그 제가 나사에서 풍동실에서 비행기 날개 생기는 와류 실험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해봤는데 우리하고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진 데이터 셋이니까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전자 관점에서 IT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데이터 가지고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